안녕하세요. 대박 스윙,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지금 딱 눌러주세요. 원래 저 요즘에 다른 유튜브 봐도 좋아요 누르고 일단 시청을 합니다.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진짜로 괜찮은 영상들이 많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셔야 제가 영상 올리면 바로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음에 든다? 그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요. 골프는 오른손으로 치는 건 난 골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른손으로 치는 건 좀 심하게 말하면 자치기, 대한민국 자치기 사단법인이 있으면 좀 자치기 협회가 있다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 있지만 그냥 공을 히팅하면서 스코어링을 하는 건 그냥 오른손의 영역. 그리고 진짜 내가 볼을 컨트롤하면서 내 자의적으로 칠 수 있는 게 골프의 영역.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건 왼손 스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너무 명확한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 장갑 낄 때 양쪽 끼는 분들도 있지만 남자분들 대부분 선수들 왼쪽을 끼죠. 왜? 아, 왼손으로 치니까 장갑을 끼는 거예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장갑 끼는 손은 뭐예요? 힘쓰는 손이잖아요. 그 손으로 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치는 게 진정한 골프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스윙의 등장은 공을 아예 못 맞히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맞히게 하기 위해서 오른손,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손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른 어깨 쪽에다 공을 놓으면서 옥셋업을 시킨 상태에서 플레이를 했을 때 푸시드로우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옆에 보니까 테니스 라켓도 있고 탁구 라켓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건 골프 라켓이에요. 근데 포핸드 드라이브를 보면 포핸드 드라이브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치는 거죠. 여러분께 잡고 이렇게 치는 거. 테니스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는 게 포핸드 드라이브예요. 그럼 백핸드 드라이브는 뭐냐면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거를 딱 바꿔가지고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핸드 드라이브는 이렇게 치고 내 왼쪽으로 오면 이게 뒤집어서 이렇게 치는 거. 뭐 물론 여기서 이렇게 미는 뭐 기술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걷어올리면서 네트를 넘어가게 하는 게 백핸드 드라이브. 테니스도 이렇게 오면 뒤로 빼서 이렇게 치면서 뭐 하는 그런 자세들 있잖아요. 괜찮나? 뭐 이게 이제 백핸드 드라이브예요. 근데도 라켓이 딱 하늘을 보고 있으면은 완전히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 뭐 슬라이스라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아래에서부터 확 감아 올려가지고 네트를 넘어가게 하는 게 백핸드 드라이브예요. 그러니까 공이 오른쪽으로 올 땐 포핸드, 왼쪽으로 올 때는 백핸드를 늘 바꿔가면서 칠 수가 있어요. 한 손으로. 그쵸? 근데 골프는 이렇게 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죠. 그냥 공은 항상 정해져 있고 내가 서 있는 위치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백핸드를 쳤을 때 이 테니스는 백핸드를 치나 포핸드를 치나 결국에는 어깨 위주로 이 같은 어깨, 오른 어깨가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중심을 잡지만 골프는 오른손으로 치면 오른 어깨 중심에서 회전 중심이 만들어지고 물론 둘 다 쥐고 있지만 왼손 중심으로 치면 왼 어깨 중심으로 그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목을 보면 백핸드 드라이브는 이런 것이다 라고 딱 제가 제목을 달아놨잖아요. 근데 백핸드 드라이브는 마찬가지 드라이브로 공을 갖다가 이렇게 약간 감아 때리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공을 내가 약간 숙이면서 라켓도 숙이면서 이렇게 가듯이 골프도 내려올 때 약간 공을 아래에서부터 쭉 감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공이 넘어가게 이런 식으로 말아 때리는 그런 느낌으로 컨트롤 해줘야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려는 그 공을 살려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왼손으로 백스윙을 하면 이게 클럽 페이스가 일반적으로 뒤집어지는 게 뭐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미리 백핸드도 이렇게 숙인 상태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약간 말아 때릴 수 있는 그 준비를 해도 되고 나중에 그게 다이나믹해지면 뒤집더라도 내려오면서 뒤집어가지고 딱 덮어가지고 때릴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모든 게 왼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쵸? 근데 왼손은 공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왼손 스윙으로서는 공이 훨씬 더 저점보다 먼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오는 과정에서 공이 먼저 맞고 땅에 안 맞을지언정 공이 안 맞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땅 스윙은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뒷땅은 치명적이고 앞땅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앞땅 뒷땅을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앞땅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왼손을 써야 된다. 왜? 공부터 맞고 땅이 맞을 가능성이 많지. 왜냐하면 왼쪽 어깨가 최저점이니까 내려오면서 맞고 그 다음에 땅을 건들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디봇이 앞으로 파진다 뭐 이런 거는 전부
왼손 스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 선생은 골프를 진짜 치려면 왼손 스윙은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왼손으로 갖다 후려 치는 게 아니라 백핸드 드라이브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죠? 백핸드 드라이브로 칠 때 오른쪽으로 원심력으로 나갈 수 있는 걸 이렇게 덮어서 쭉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이 느낌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손으로 해보면 알아. 여러분이 진짜 이 백핸드의 느낌이 안 오면 오른손을 곁들여서 오른손이 도와보세요. 포핸드로. 근데 이때 여기서 이 느낌에서 왼손의 역할을 왼손이 어떻게 움직이지만 느끼면 돼요. 왼손 똑같아. 양손으로 할 때는 똑같이 이 포핸드 백핸드를 같이 쓰고 있는데 이때 내가 왼손 중심을 생각하면 왼손의 움직임이 팍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가고 큰 스윙을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작은 스윙 가서 이렇게 들어올리면 오히려 왼쪽으로 확 감겨버리는 공이 나오죠. 이건 굉장히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 백핸드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오른손으로 포핸드를 치면 이 공의 운명이 공 전에 보통 결정이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닫혀버리면 확 심하게 훅이 나고 열리면 확 심하게 슬라이스가 나거든요. 근데 왼손은 이쪽 왼 어깨 아래서 잡히기 때문에 감으려는 모멘텀이 걸려도 약간 열려맞고 깎아치려는 것도 약간 열려맞고 그러기 때문에 이 변화가 반영이 되긴 하지만 도는 양, 막 꺾이는 양이 확 돌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앞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공을 확 감아쳐야 될 때는 오른손으로 감아쳐야지 그 효과가 잘 나와요. 그래서 왼손으로 치는 사람들이 그 트러블샷을 할 때는 오히려 안 감겨서 쭉 뻗어나가는 경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완전히 말아 때리고 완전히 밀어 때릴 때는 오른손을 쓰는 게 더 좋지만 그냥 일반되게 좀 요란하지 않은 공을 치겠다고 생각할 때는 왼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낌이 안 오면 양손으로 포핸드를 계속 먹여보는 거예요. 양손으로 이렇게 오른손 했던 것처럼 해보는 거예요. 이때 주도권을 왼손의 느낌으로 내가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와요. 그럼 그 느낌을 가지고 왼손 주고 왼손으로 당기는 느낌을 싹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이 느낌이 굉장히 어색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 스테이지 6에 있거든요. 그래서 백핸드 드라이브라고 있는데 요 느낌은 처음엔 어색하다. 처음에 막 화장실 가서 우리가 볼일 보고 오른손 쓰는 분이 있다면 왼손으로 하는 거랑 거의 같은 느낌이지만 그거와 다르게 얘는 감각이 굉장히 빨리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돈을 오른손으로 세는데 갑자기 왼손으로 세라고 하는 것처럼 이 뭔가의 손을 바꿔버린 듯한 느낌인데 그 감각이 그런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빨리 적응이 된다. 왜? 양손으로 이미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왼손으로 주도권 갖고 왼손으로 치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부터 맞아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공을 치는 사람은 왼손으로 치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컨택에서 이미 달라요. 오른손으로 치는 사람들은 뒷땅이 날 수도 있고 뭐 잘 맞으면 그렇지만 왼손으로 치는 사람들은 뒷땅이 날 가능성이 없어. 거의 앞땅 개념이에요. 뭐 아예 땅이 안 맞으면 안 맞았지 공이 안 맞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 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쭉 해서 감겨도 돼요. 왼쪽으로 감겨도 됩니다. 나중에 감고 싶어도 못 감아. 그래서 계속 백핸드 드라이브를 얘를 갖다가 가서 왼손으로 지금 당긴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느낌을 드리려고 지금 놓은 거지. 다시 오른손은 걸고만 있고 왼손으로 가서 쭉 해가지고 감아주는 거예요. 이번 약간 실수했습니다. 또 놓고 여기에서 갖고 쭉 지금 실수했어도 뭐였어요? 땅이 맞는 게 아니죠. 먼저 공부터 맞죠. 앞땅을 못 쳤을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연습이 가능해지니까 백핸드는 계속 왼손으로 잘 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 그냥 많이 치세요. 아 이렇게 놓고 왼손으로 쭉 잡아가지고 치고 왼손으로 계속 치는 연습을 해서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오른손으로 하면 뭔가 빡 이렇게 해서 끝나거든요. 근데 왼손으로 치면 내 몸이 샥 해갖고 여기까지 돌아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쪽이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왼손으로 치면 피니쉬가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스윙을 이렇게 돌릴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백핸드를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연습을 계속하게 되면 저한테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누르면 계속 제 영상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뜰 거란 말이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뒷단과 앞단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왜 이 백핸드 드라이브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세곡도 옥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